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세 가지 충성이라고 해놨는데요, 우리 모두는 충성된 사람을 참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드라마 보기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을 보면 그 속에서 매력이 있어 하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들을 보면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로망이죠. 내가 아무리 좀 부잘것도 나만 바라주고 나만 최고로 해주는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개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개들을 너무 이뻐서 개가 아니라 자녀예요. 그래서 거의 개 자녀들인데 보면 개가 자녀처럼 여기 보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개를 좋아할까? 꼼꼼히 살펴보니까 개는요, 내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격이든지 내가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따라다니며 꼬리치며 내가 주는 거 먹고 좋아하고 주인 주변에 있어요. 참 충성돼요. 누구나 충성된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무엇보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셨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발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한두 주가 아니라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한 8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물질과 재정과 우리 삶의 청지기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영역은요, 오늘 충성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충성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큰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맡겨줬을 때에 내가 인정받는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권이 새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사람들을 발탁하는데 그때 집에서 전화오기만 노심초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나를 불러서 큰일을 맡겨주지 않을래나 하고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큰일 맡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쓰시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보시면서 작은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고작 그런 일을 나에게 맡겨줍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정도로 작은 영역부터 하나님은 맡기시고 관찰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일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구분하기를 좀 즐겨 하는데요, 교회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맡은 직분을 봉사하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생활을 썩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가능성은 큰데 그것이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을 포함해서 먹고 자고 입고 말하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을 바꿀 동력을 교회생활에서 얻고 그 배운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신앙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교회 밖이니까 하나님 상관 마세요, 간섭 마세요. 그런다면 이 사람 뭔가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히려 교회 바깥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가 훨씬 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요, 모두 경건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술 많이 마시고 담배를 즐겨 하던 사람도 주일 아침 되면 그 교회 가려면 이도 열심히 닦고 옷도 냄새나나 확인하고 페브리즈도 뿌리고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그런 사람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경건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 바깥은 어떻습니까? 그 의식이 살짝 사라지고 마음이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 하는 생활 전체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중국의 기회활동 중에 변검이라고 있습니다. 뭔가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얼굴만 돌렸다가 확 하면은 가면이 바뀌어요. 또 딴 데 봤다가 얼굴을 싹 돌리면 또 얼굴이 바뀌어요. 혹시 우리는요 교회에서는 다른 가면을 썼다가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가정에서는 또 다른 가면, 직장에서는 또 다른 색깔의 가면, 변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잘한다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은요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해요. 시험이기도 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교회에서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어디 있든지 거기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고 그 충성됨을 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또 완전한 길로 행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작고 소소한 일들이 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는지, 공공질서는 잘 지키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는 하는지,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는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시험이다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앞에 작은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것은 일종의 훈련이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긴다는 말은 장부에 기입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해요. 수입 지출 잔액을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처럼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신 다음에 아, 이 사람이 충성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즉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쭉 보시면서 능력 있는 자, 재능 있는 자, 뭔가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뽑으신 다음에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먼저 평가합니다. 감당할 만한가? 그리고 그 사람 뽑아서 일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 어떻습니까? 능력을, 재능을, 그 외모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소소한 일, 그에게 맡겨진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가를 먼저 보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들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참 보면 남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순으로 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쓸 만한 충성됨이 있는가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성 사역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역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 작은 그룹의 성경 공부안을 맡아서 그 사람들에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역을 점점 크게 만드시고 더 많은 회중을 부치시고 여성 부흥사로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뭐 베니 힌이라는 성령 사역자도 그 사람 아래서 훈련받아서 이제 사역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우리 조윤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초기에 보면 이제 대조동의 천막교회 지구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의 끝이 불광동 대조동이었던 시절, 불광동의 터미널이었던 시절입니다. 거기는 서울에서 가장 변방, 버림받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무덤가 옆에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말씀 전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세계 최고 수준의 거대한 교회를 담당하도록 그를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고 하나님도 사람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할 때 나를 주목하셔서 큰 일도 감당할 만한 넉넉한 그릇으로 빚어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 작은 일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또 남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남의 것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손대하는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이 내 것을 가지고 하는 일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의 것 또는 공통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잘 보시면은요, 내 것은 애지중지 다루면서도 남의 것이라고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충성된 사람이란 칭호를 얻지 못할 겁니다. 내 것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것도 소중하고 공동의 기물도 소중히 다루는 사람, 그 사람 보면은요, 야, 저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기든지 동일하게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일이 바로 직장생활인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은 대표적인 남의 것을 다루는 일이지요. 책상도 컴퓨터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인사 발령만 나면 남에게 모든 현황을 넘겨주고 그리로 가야 됩니다. 더구나 은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남의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내일 남에게 넘겨줄 물건이라도 깨끗하게 보존하여서 내 것처럼 아낍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죽게 하듯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월세집이나 하면 전세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을 어떻게 씁니까? 그 집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집이라고 해서 거지같이 쓰면 안 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뭐 하고 마음대로 쓰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 소유 아니니까 내 멋대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주어졌건 내 집처럼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제 포장이사가 이제 발달되면서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보면은요, 이사 갈 때 보면 이사 갈 때 집을 엉망인 상태로 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가보면 거의 흉가집을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이 있어요. 쓰던 거 내버리고 막
올바른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간집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청소하느라 고생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라는 곳에 살려던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데 그곳에 이사를 보고 이사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들을 보면은요 떠날 때 그 집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놓고 떠난대요. 누구든지 금방 들어와 살아도 아무 문제 없도록 반짝반짝하게 청소하고 치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새 집에 들어가면 아무리 누가 엉망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불러서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자기 짐을 들여놓습니다. 아 그러면 순서의 문제잖아요. 지저분하게 만들고 가면 나도 찜찜하고 들어온 사람은 기분 나쁘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살집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살집을 치워놓고 떠나게 되면 치울 때도 마음이 홀가분하고 들어와 사는 사람도 기분 좋게 살 수 있잖아요. 순서만 바꾸면 문화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 순서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떠나도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깨끗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습관화되면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서 고용되었든지 고용인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항상 고용인의 마음에 서게 되면요 의무만 다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주인 없을 때 내 마음대로 게으름 피웁니다. 하지만 어디 있든지 내가 말단이라도 주인의 입장에 서서 일하면은요 의무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일하고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기 일처럼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내 것도 맡기겠다, 더 큰 것도 맡기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주인의식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인의 것을 맡기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왜 은혜도 안 주시고 은사도 안 주시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큰일도 안 맡기나, 점검해 보면 내가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교회 전체를 살펴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주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 때문에 참 기분 좋을 때도 있는데 가끔은 교회에 늘 객처럼 손님처럼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어떨 때 보냐면요 있던 자리에 먹던 그대로 남기고 쓰레기 그냥 버리고 분리도 안 하고 이런 분 보면 아 이분은 영원한 교회 객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자기 집처럼, 아니 자기 집보다 더 아름답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직분도 주시고 더 큰 영역도 감당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백화점이 있었는데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한가해요. 거기다가 중요한 미식 축제 중계를 하고 있어갖고요 다들 축구 중계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직원이 뭐 거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비 올 때 비를 피하려고 한 중년 부인이 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별로 살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데 그곳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 한 사람이 아이고 오셨냐고 환대를 하고 아이고 옷도 그런데 여기서 좀 저기 그 좀 말리고 가시라고 막 그렇게도 얘기하고 잘 대접하다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곳의 종업원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온 사람이 한 번 왔다 떠날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또 올 사람인데 잘 대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축구 중계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사람만 환대하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그 백화점의 신입사원인데 그 백화점 회장님이 그 사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웬일인가 두려워가지고 우리 가봤더니 회장님이 앉아있고 그 뒤에 어떤 중년 부인 하나가 서있는데 많이 보던 사람이래요. 누군가 그 며칠 전에 어떤 그 부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회장님 사모님이었어요. 이것저것 묻더니 가보라고 직책을 높여줍니다. 열심히 다 합니다. 직책을 또 높여줍니다. 그 백화점에서 최고 직위까지 하다가 독립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카네기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 이야기인데요. 저는 보면서 이 사람은 말단 직원일 때부터 주인이었구나. 그러니까 큰일을 감당할 능력을 인정받아 하게 되었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어딜 가든지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어디 가서 보면은요, 누가 이렇게 그냥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아무 때나 둔 거 보면은 앞뒤 눈치 보고 이렇게 버린 다음에 툴툴 털어갖고 씻어갖고 이렇게 넣기 이런 걸 가끔 해요. 남들 보면은 아유 외식한다고 할까봐 사람 없을 때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은요, 아니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하는 일꾼인데 그거 보면 속상해요. 왜 저렇게 아무 데나 버리고 갈까? 마음이 참 언짢아요. 저것도 또 재활용돼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버려지면 쓰레기 속에서 소각되고 안 되겠지. 아, 그 생각이 마음에 있어요.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주인 의식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남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 눈에 보여줬으면 맡긴 것이다, 그런 마음 갖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재물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돈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지 모르는데 오해가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뭐냐면 돈 문제가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을 초연해야 된다? 아,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뭐가 초연이지? 우리는 맨날 돈 때문에 절절매고 사는데 잘 관리하고 쓰고 청지기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도 물질 문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한 달여 무릎이 좀 아파갖고 왜 이렇게 아플까 뭐 고민하다가 에이, 파스나 붙이면 낫겠지, 파스를 여러 종류별로 붙여봤는데 계속 아파요. 그래가지고 누가 병원이라 가서 주사라도 맞아, 그럼 한 방 맞으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엑스레이는 진단이 안 되고 뭘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 MRI를 찍으래요. 그래서 뭐 이상한 원통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찍기 전에 어딜 가래요. 가봤더니 상담을 하면서 MRI 하나를 찍는데 35만 원인데 비급여 항목, 비급여가 뭔지 아시지요? 보험이 안 된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 병원이 나로 하여금 과잉 진료를 하여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뭐 실손보험이라는 거 뭐 하나 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봐. 전화해보니까 다는 아니어도 상당히 커버가 된대요. 그래서 그때 안심하고 그 통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뭔 얘기냐면요, 목사 돈에 초연합니까? 아유, 이거 하나 찍는데 35만 원, 어휴,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우리 돈 문제 초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길 참 잘한 게 저기 무릎인 저기 관절 무릎에 있는 저기 뭡니까, 거기 연골이 좀 찢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날부로 입원해가지고 수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짝 짝다리 짚고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거동을 조심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에 제가 마음껏 다니지 못하고 천천히 다닐 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초연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성경에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돈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결국 돈 얘기 아닙니까? 문화의 비유, 이것도 돈 얘기죠. 포도는 일꾼의 비유, 품삯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당, 우리로 말하면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예수님 세금 문제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무시하는 것은요, 잘못된 영성입니다. 돈 문제는 영적 영역에서 다뤄야 돼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은 불의하게 쓰여질 용서가 많고 시험들 것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재물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 참된 것은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큰 일을 얘기합니다.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영적 영역 하나님의 세계를 너희가 감히 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너희가 재물에 충성하여서 잘 관리하면 참된 것으로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재물을 땅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과 뭐 물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참된 것, 영적인 것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요 100원이나 1억이나 100억이나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어떻게 충성되어 있으느냐, 그것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 가능성은 내가 가진 돈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돈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아, 이게 괜찮아. 뭐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다 그거 아니야, 아니야 한다면은요, 그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쓰고 있을 수 있어. 세상은요, 이 돈 가지고서 사람을 유혹하고 유인해서 돈만 뺏고 관계 끊고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돈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이원론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빚이 있습니까? 그럼 빚은 남의 돈입니다. 남의 것입니다. 그럼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빚을 잘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버티면 정권이 탕감해 줄 거야? 아닙니다. 갚아야 됩니다. 대전서 건축을 했는데 빚이 많았어요. 따져보니까 1년 동안 이자를 갚는 것만 가지고서 1년 경상비의 40% 넘게가 이자로 들어가더라고요. 원금은 둘째치고. 그때 선포했습니다. 빚을 갚읍시다. 아니, 이자 갚기도 바쁜데요? 아니요, 한 달에 1,000원을 갚더라도 원금을 갚아야 돼요. 남의 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그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 남의 돈을 열심히 갚고 그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교회 와서도 빚은 매년 좀이라도 갚아야 돼요. 이번 직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서 그렇게 빚을 갚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면요, 빚을 갚다 보니까 남의 돈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계속 새 가족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오고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빚 원금을 거의 다 갚아줬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열심히 이자를 갚고 새로운 분이 원금을 갚아줬어요. 4년 반 만에 빚이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그 헌당을 했어요. 헌당하고 또 하나님이 또 건축하게 하셔가지고 또 건축을 했는데 그때도요 건축 끝나자마자 원금부터 갚기 시작했어요.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눈덩이 효과. 계속 굴러가면서 커지거든요. 근데 계속 깎아가고 깎아가면은요 계속 작아집니다. 그때서 저는 직원회가 참 재밌었어요. 직원회 할 때 이번 달에는 얼마 갚았습니다. 그럼 뭐 전교인이 박수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여러분, 돈 버는 재미보다 더 재밌는 게 빚 갚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재미를 요즘 누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빚이 탕감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에 더 많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일 수가 있어요. 잘 갚아내고 또한 잘 쓰고 해야 됩니다. 재물을 너무 낮게 깔보면 안 됩니다. 작은 건 남의 것, 재물은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에 충성하면 큰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늘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선택될 때 보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대충 치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으로 양떼를 먹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큰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종들의 대표인 집사가 되었지만 아니 그 집안을 아무리 잘 살펴서 융성하게 된다 할지라도 요셉 소유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 자체가 보디발의 소유예요. 그래도 최선 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죄수일 뿐이에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맡기실 줄 믿습니다.
잘 보면 그렇죠. 달란트 비유, 열심히 장사해서 곱을 남겼습니다. 상업의 이야기예요. 세리마테 매일 세금을 걷는 그 자리에서 발탁됐습니다. 사소한 삶에서 남의 것에서 재물을 열심히 다루고서 충성할 때에 그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큰 것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의 외모, 과거, 지식, 경력 이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충성된 보시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문제도 주시고 해답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쓰임받는가, 이 문제였고요. 해답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가 쓰임받는다. 자세히 보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면허시험 비슷해요. 면허시험 보면은요 문제도 주고 답도 다 줬어요. 근데 잘 떨어져요. 그런데 그 문제도 있고 답도 다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써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살면 됩니다. 빨간불 멈춥니다. 과속하지 않습니다. 깜빡이 미리 켭니다. 그 문제집처럼 살면은요 웬만하면 사고 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고 답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사소하지만 남의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내 것처럼 아낍니까? 내게 주어진 재물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쓰고 있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10분의 1을 정직하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말씀대로 내가 작은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걸로 보시고 큰 것도 맡기시고 큰 영역도 책임지게 하시고 큰 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열심으로 성심으로 충성하여서 큰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서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주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